오늘 시간에는 우리가 정말 믿음의 훈련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의 염려와 두려움이 없어지는 믿음의 훈련을 했으면 합니다. 우리는 믿는 자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저 사람은 믿는 데가 있나 봐 이렇게 말할 때는 그 사람의 마음에 염려와 두려움이 없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느끼기에 믿는 데가 있나 보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굉장히 중요한 변화는 두려움과 염려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려움과 염려가 없는 믿음의 훈련을 한번 또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렇게 매 금요일마다 하나씩 믿음의 훈련을 해 나가는 것이 여러분에게 잘 기억이 되어서 실제적인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이 꼭 되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하셨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부르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수고하는 것도 없고 짐진 것도 없는데 오늘 오신 분들은 주무시든지 가셔도 됩니다. 예,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게 없는 분들은 일찍 가셔도 뭐 크게 구애받지 않겠습니다. 그냥 저 마가다락방에서 기도를 더 하시다가 더 무거운 짐을 주세요. 전 짐이 없습니다. 그렇게 구하시고 가시든지 그러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마음에 있는 사람 이건 마음이에요. 실제로 여러분이 무슨 재정적인 빚이 있다든지 또는 실제로 지금 어떤 몸이 많이 아프다든지 라는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런 어떤 문제들 때문에 마음에 염려가 있고 두려움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 보면 이건 마음이에요. 마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삶의 문제 속에서 두려움이 있고 마음이 염려가 마음속에 있는 사람들 도무지 해결이 안 되는 이분들은 오늘 주님께로 오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 부자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것이 다를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재정적으로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 다 내게로 오라 하는 말씀에 더 빨리 반응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왜냐하면 이건 재정의 문제와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뭐 큰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와 작은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는 다를까?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는 정말 룰루라라 하고 살겠죠. 여러분 보시기에 뭐 이만한 교회 담임 목사면 그렇죠. 정말 행복에 겨워서 살겠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네. 교회 규모가 크고 작은 것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하고 직접 연관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에요. 요즘 현대식으로 표현하면 스트레스죠, 스트레스. 스트레스가 있는 사람. 심적으로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해결이 안 되는 사람. 주님은 오늘 그런 우리들을 부르십니다. 왜냐하면 그게 믿음이 아니니까. 그것은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니까. 어느 목사님이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이 그냥 사는 거라고 그렇게 표현하셨더라고요.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정말 옳은 말씀이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사는 게 제일 힘들어요. 그냥 사는 게 힘들어요. 그냥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냥 사는 게 힘들어요. 아무것도 안 해도 힘들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면 얼마나 편안하고 좋겠어요. 근데 실제로 아무것도 안 하고 계속 살아봐요. 정말 사는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힘들다니까.
뇌졸중으로 쓰러진 남편을 간병하던 부인이 정말 오랜 기간 동안 남편이 투병을 하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부인이 자살을 했어요. 이유는 간병할 때는 힘들었지만 그래도 간병하는 것 때문에 무언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었어요. 근데 남편이 죽었어요. 이제는 좀 정말 육신적으로는 편안하게 좀 지낼 수 있게 된 거죠. 육신으로는. 근데 도무지 마음을 못 잡고 결국은 죽은 남편을 따라 자살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그게 우리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힘들어요. 어려워서만 힘든 게 아닙니다. 정말 아무것도 안 하게 되어도 힘든 게 우리예요. 여러분, 정말 이번에 오늘 성경 집회 오셨으니까 이제는 좀 제대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훈련을 하십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표현할 때는 더 이상 염려, 두려움에 매여 사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늘 염려하고 늘 두려워하고 이렇게 사는 우리 자신의 믿음을 한번 이번에 해결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에 지난 2009년입니다. 노숙인 여성의 딸이 집도 없어요. 노숙인이에요. 노숙인 여성의 딸이 하버드 대학 사회학과에 수석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에서 대단히 화제가 됐었죠. 4년 동안 장학생으로 졸업할 때 연설을 했는데 이름이 카디자 윌리엄스라고 하는 흑인 자매입니다. 카디자 윌리엄스가 그 졸업식 때 연설했던 내용입니다. 제 이름은 카디자 윌리엄스. 저의 어머니는 14살 때 차가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저를 출산하셨습니다. 어머니와 전 뉴욕의 거리를 전전했고, 무료급식과 쓰레기를 뒤지며 굶주림을 해결했습니다. 전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게 길거리에서 키워졌습니다. 값싼 모텔과 노숙자 쉼터를 찾는 일은 굉장히 드물었고 대부분 차가운 길바닥과 냄새나는 뒷골목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제집 주소는 언제나 뉴욕 어느 동네의 식당 뒷골목이었습니다. 그렇게 제 이름은 노숙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전 공부가 좋았습니다. 가진 것 없는 제가 그나마 남들과 같아지기 위해 한 권의 책을 더 읽고 한번더 생각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노숙자들이 모여 사는 텐트촌에서 어머니와 저는 두 모녀가 감수해야 할 위험한 시선을 참아내며 필사적으로 학교를 다녔습니다. 12학년을 다니는 동안 자그마치 12곳의 학교를 옮겨 다니며 공부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한 달에 5권의 책을 읽었고 뉴욕의 모든 신문을 정독했습니다. 거리의 길바닥은 저에게 세상에서 가장 넓은 공부방이었습니다. 꿈이 생겼습니다. 대학에 들어가 나의 운명을 스스로 바꾸는 꿈. 우리 가족이 더 이상 남들의 비웃음 섞인 시선을 받지 않아도 되는 꿈. 노숙자 주제에 대학은 꿈도 꾸지 마라. 사람들은 항상 같은 말을 했습니다. 저는 노숙자처럼 보이지 않기 위해 항상 머리를 단정하게 했고 옷도 언제나 깨끗하게 입었습니다. 이를 악물고 공부했습니다. 11학년이 되었을 때는 어머니께 이사를 하더라도 더 이상 학교는 옮기지 않겠다고 부탁했습니다. 대학에 가려면 저에 대해 잘 아는 선생님의 추천서가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 4시에 일어나 학교에 갔고 밤 11시가 되어서야 돌아갔습니다. 평균 4.0에 가까운 학점을 유지했고 토론 동아리 참여, 육상팀으로 활동하는 등 다양한 학교 활동에도 참여했습니다. 모든 곳이 저에겐 배움의 장소였습니다. 이런 저에게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복지단체들이 장학금으로 저를 도와주기 시작했고, 사회단체에서 저를 지켜봐 주었습니다. 절 믿는 사람들이 생긴 것입니다.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내 인생과 운명을 바꾸기 위해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그리고 전 결국 브라운과 컬럼비아, 암허스트 등미 전역의 20여 개 대학으로부터 합격 통지를 받아냈습니다. 그녀를 합격시키지 않는다면, 당신들은 제2의 미셸 오바마를 놓치는 실수를 하는 겁니다. 하버드 대학의 장학관이 한 이야기입니다.
카디자 윌리엄스, 노숙자였던 저는 지금 하버드 대학의 4년 장학생입니다. 전제 자신이 똑똑하다는 것에 언제나 자신감을 가졌어요. 남들이 노숙자니까 그래도 돼라고 말하는 걸 너무나도 싫어했어요. 전 가난이 결코 변명거리가 되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제 이름은 카디자 윌리엄스입니다. 더 이상 사람들은 저를 노숙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공부가 좋았습니다. 대단한 자매지요, 그죠? 오늘 여기 계신 분 중에 적어도 오늘 저녁에 노숙을 해야 되는 분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비하면 이 카디자 윌리엄스보다는 훨씬 좋은 조건에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 자매가 하버드 대학에 들어가고 수석 합격을 하고 또 4년 장학생으로 졸업 연설을 이렇게 하게 된이 일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환경보다도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아예 마음이야. 마음이 뭐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겠어? 내게 주어져 있는 이 환경의 어려움을 어떻게 마음 하나 가지고 바꿀 수 있겠어? 그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라도, 마음이 다른 사람은 그 가운데서 기적의 삶을 사는 것을 이 카디자 윌리엄스가 보여줍니다. 그런 뜻에서 보면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우리들은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카디자 윌리엄스는 거듭난 예수님의 사람은 아닙니다. 그는 정말 탁월한 의지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카디자 윌리엄스라고 하는 이 자매처럼 그런 탁월한 의지력이나 또는 자기 자신을 극복하려고 하는 그런 열정이 부족할 수는 있습니다. 또한 사람의 어떤 탁월한 사람을 본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오셨어요. 이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말하는지 모릅니다.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염려와 두려움 속에 살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굳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의 주님이 되어 주신 이유는 우리가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을 완전히 바꾸어 주시려고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의 훈련을 해보자는 겁니다. 잘안 된다, 어렵다, 안 된다, 이런 말 하지 말고 역사는 주님이 해주신다 그러셨으니까. 주님이 분명히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고, 우리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염려와 두려움의 문제를 한번 해결하는 훈련을 받아보자는 거죠. 여러분, 무엇이 진짜 심각한 문제인지를 판단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어려운 환경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믿고도 여전히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우리의 마음입니까? 뭐가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까? 예수님을 믿고도,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도 여전히 염려와 두려움 속에 있다는 것이 이거 진짜 심각한 문제구나. 주님, 정상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결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잖아요. 주님, 제가 제대로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보시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의지력을 가지고 염려와 두려움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제자훈련 교재에도 있습니다만, 여자 집사님들 제자반 공부할 때 염려하지 말고 사는 숙제를 한 주간 내드렸는데, 염려 안 하는 게더 어렵더라고. 한주 살아보고 난다, 결론이. 차라리 염려하는 게더 쉽겠더라. 이런 결론이 났어요. 만장일치로. 우리는 염려하는 게 차라리 쉽다. 염려 안 하고 사는 게 너무 어렵더라. 참, 이게 기가 막힌 일이죠. 남선교회 헌신예배 드릴 때,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기로 다 서약을, 사인을 우리 하고, 그리고 헌신예배를 하나님께 드립시다. 그렇게 제안했더니 헌신예배 안 드리기로 결의를 해 오셨어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그렇게 약속을 드리고 자기 이름을 써서 사인을 하는 것 그 자체가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장사도 하고 직장생활도 하고 사업도 하겠다. 이건 죽으라는 거잖아. 이런 생각을 하는 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와 두려움을 내가 더 이상 다 내 마음에 두지 않겠다. 이래서 이게 되는 문제가 아닌 겁니다. 이제는 염려 안 해야지.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오직 예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만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러니까 염려가 안 되는 이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성경이 정확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우리는 그냥 염려하지 말아야지.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아, 내가 염려하면 안 되지. 그래서 염려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염려는 주님께 맡겨져야 됩니다. 주님께 맡겨져요. 그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염려가 주님께 맡겨진 사람, 맡겨지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아, 그게 될까요?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염려가 맡겨지는 경험이 있으세요? 그건 돈에 맡겨집니다. 돈에 맡겨져요. 여러분, 돈 한 100만 원 가지고 있으면요, 꽤 마음의 평화가 와요. 지금은 돈이 한 100만 원쯤 있습니다. 그러면 꽤 마음이 평안해요. 물론 뭐 전세 오르는 걸 해결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그 정도쯤 편안해지려면 한 1억쯤은 또 가지고요. 1억쯤이면 당장 전세 얼마 오르는 거 해결하고 우리 아이 대학 들어갔는데 등록금 해결하고 염려가 안 되니까. 그 돈에는요 염려가 진짜 맡겨져요. 일부러 뭐 염려 안 해야지 돈 1억을 가지고 있으면서 등록금 걱정하지 말아야지 말아야지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걱정 자체가 안 되니까 등록금. 우리는 돈의 능력을 진짜 믿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믿는지는 염려가 맡겨지는가를 보면 아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했는데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해결이 안 된다면, 그렇다면 예수 믿어도 어쩔 수 없는 게 아니고, 아, 내가 예수님을 바로 믿어야 되겠구나.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게 뭐가 정상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고 주님께 그것을 해결해 달라고 구하셔야 됩니다. 지금 등록금이 없거나 전세비가 오르는데 그걸 해결할 돈이 없거나 또는 몸이 아프거나 이래서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전혀 반응을 못하고 사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살아계신 주님으로, 나와 함께 계신 주님으로 내가 전혀 안 믿고 있는 게 문제인 겁니다. 그 문제를 먼저 우리가 해결하자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9절에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 말씀은 뭐 아주 간단하게 그냥 설명을 드리자면 예수님을 항상 마음에 모시고 살으라는 예수님을 항상 마음에 모시고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살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항상 마음에 모시고 늘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멍에예요. 구속을 받는다는 느낌을 가지니까. 여러분, 실제로 목사를 집에 초청해서 늘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뭐 이러면서 목사와 함께 산다. 정말 끔찍한 일이잖아요. 한번 신방 오는 거는 좋지만 늘 같이 살으라 그러면 이거 얼마나 큰 짐입니까? 멍해지요, 그렇게 되면.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제는 예수님을 항상 모시고 살아라. 자, 예수님을 항상 모시고 사는 것은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항상 신경 쓰이죠. 말 제대로 할 수 있어요. 행동 제대로 할 수 있어요. 돈을 함부로 쓸 수 있어요.
그런데 바로 이것이 우리가 염려와 두려움에 매이지 않는 구원이에요. 예수님을 항상 마음에 모시고 사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것이 항상 그렇게 부담되는 것만일까요? 처음에 결단할 때는 정말 그 결단을 해야 됩니다. 주님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주님 내 마음에 계신 거 전혀 의식하지 않고도 살았고 그랬는데 이제는 늘 주님을 내가 마음에 모시고 살다. 그건 우리 자신에게 있어서는 내 삶 전체를 뒤바꿔 놓는 거죠. 그렇지만 부부 생활 해보시면 부부가 함께 산다는 것이 얼마나 의지가 됩니까? 사실 두 사람이 함께 사는 일은 불편한 일이 많습니다. 혼자 사는 게 훨씬 자유롭죠. 그런데 결혼해서 부부 생활을 오래 하시고 보면 둘이 산다는 느낌도 안 들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한쪽이 먼저 하나님 앞에 가면 그 허탈함은 말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어떠실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부담스러운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늘 주님을 바라보고 살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늘 동행하고 사는 것이 이제 내게 자연스러운 삶이 되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 마음에 왕 되어 주신 것이 비로소 내 마음속에 염려를 다 가져가고 두려움을 다 가져가는 놀라운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신 것이 늘 자연스럽게 믿어지는 사람, 늘 주님이 의식이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죄 짓는 데는 부담스러워요. 죄 짓는. 주님 모시고 살면서 부부 싸움도 못해요. 주님 모시고 살다 보니까 늘 손해를 봐도 내가 먼저 사랑해 줘야 돼요. 어려운 사람 보면 그냥 가지고 있는 거 다 꺼내서 도와줘야 돼요. 주님이 늘 나와 같이 계시니까. 이제 그런 뜻으로 생각하면 아 정말 한두 가지 불편한 게 아니죠. 그런데 주님이 늘 나와 같이 계신 것을 의식하다 보면 더 이상 세상 염려가 없어요. 더 이상 두려운 일이 없어요. 어떤 문제가 생겨도 즉시 주님께 기도하고 나갑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내 안에 믿음의 승리가 와요. 항상 찬송이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감사가 나와요. 여러분 어느 쪽을 택하시겠어요? 그냥 주님과 약간 거리를 두고 은근슬쩍 세상 재미 보고 그러다가 문제 생기면 완전히 꼬꾸라져가지고 완전히 헤매는 삶을 살겠습니까? 이제는 죄와 주님 기뻐하지 않는 생활을 완전히 청산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로만 나아가면서 염려와 두려움이 없는 삶을 여러분이 사시겠어요? 주님께서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중국 선교사였던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1869년에 그가 쓰러지셨어요. 병명은 과로인데 실제로는 마음이 무너진 것.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썼는데도 안 되는 겁니다. 특히 이 화내는 거, 짜증내는 거, 그때 당시에 중국 그리스도인들, 동역자들 도무지 신뢰가 안 갑니다. 이 서양 선교사의 입장에서 볼 때 그 중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중국에 있는 목회자들 도무지 마음이 안 드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면서도 자꾸 화를 많이 내게 되고 믿지도 못하고 늘 불만이고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이것이 예수를 믿는 마음인가? 아야 이렇게 하면 안 돼. 내가 사랑해야지. 내가 기쁨으로 살아야 돼. 근데 아침에는 그런 결심을 했다가 저녁에는 더 무너지는 거예요. 그날따라 화를 더 내요. 주여 기쁨으로 살기 원합니다.
저녁에는 오늘 정말 한 성질 했습니다. 쓰러진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사라지지 않는데 내가 무슨 전도를 하냐 말이에요. 나 자신이 예수 믿고 기쁨과 감사로 살지 못하면서 중국 사람들에게 어떻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라고 할 수 있겠냐. 그래서 쓰러진 거예요. 근데 그때 맥카디 선교사님 친구로부터 편지가 왔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사랑하는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게 하라.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게 하라. 스스로 애쓰고 버둥대지 말고 주님 안에만 거하라. 어떻게 믿음을 강하게 할 수 있는가? 그것은 믿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저 신실하신 분을 의지하는 것이다. 허드슨 테일러가 그 편지를 읽으면서 비로소 이렇게 믿음으로 산다는 것에 대한 눈이 뜨인 거예요. 그전에는 열심과 노력으로 자기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애를 썼어요. 그럴수록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주님은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고, 아, 나는 그것만 하면 되는 거구나. 역사는 주님이 하시는 거구나. 나는 주님만 바라보는 거구나. 이렇게 간단한 걸 내가 왜 걱정하고 염려하지? 나는 그냥 주님만 바라보면 되잖아. 나는 예수님을 바라보았다.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기쁨이 용솟음 쳤습니다. 나는 그때 힘과 평안을 얻기 위해 헛된 노력을 그치고 그리스도의 능력과 평안 속에 쉬기로 하였다. 오, 거기에 안식이 있구나. 그동안 예수님 안에서 안식하기 위해 헛되이 애써왔구나. 이제 결코 더 이상 애쓰지 않겠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나와 함께 거하시겠다고, 결코 나를 떠나지 않으시겠다고, 결코 나를 저버리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던가. 그것이면 충분해. 그 이후 더 이상 염려하지 않았다. 어느 곳에서 어떻게 지내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장사되었으며 또한 부활하였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자,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이때 정말 그분이 구원받으셨어요. 믿음의 눈이 뜨인 겁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의 눈이 뜨인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와 두려움 속에 이제는 정말 벗어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염려와 두려움을 없애려고 노력하지 말고 이제는 진짜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시작해 보세요. 정말 그렇게 해보세요. 두려움이 오고 염려가 올 때 주님을 계속 바라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과 친밀해져야 그게 진짜 믿는 겁니다. 그러므로 항상 예수님과 나는 친밀한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점검해야 돼요. 나는 지금 예수님과 친밀한가? 예수님과 친밀하다고 느껴지지 않으면 좌절하시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부터 주님을 바라보는 생활을 시작하시라는 거예요. 주님과의 친밀함은 주님을 바라보는 생활이 꾸준히 계속되어지는 것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친밀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교우와 어떻게 친해지세요? 친해지기로 오늘 결심하면 우리 친하기로 합시다. 친한 거예요, 이제. 새끼손가락 걸고 도장 찍고 프린트하고 뭐 그러면 친해지는 겁니까? 사귐을 시작하는 것. 네. 만나서 차도 마시고 대화하고 같이 영설기 나눈 방도 하고 또 함께 선교도 같이 나가고 교회에서 봉사도 같이 하고 그리고 1년, 2년 지나고 나면 정말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과의 친밀함도 하나님이 왜 나에게 주님과의 친밀함의 축복을 안 주시나,
많은 분들이 그 문제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해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는 주님과의 인격적이고 친밀한 교제의 축복을 안 주시나? 안 주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주님과 교제하는 믿음의 삶을 시작을 안 하니까, 그리고 계속 친밀해지는 어떤 때가 오기만 기다리니까 친밀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주님, 그냥 묻기라도 해보세요. 계속 대답은 못 들어도 주님은 들으시는 건 분명하니까. 그리고 나도 주님의 대답을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이 처음에는 그냥 묻기만 했어요. 주님, 유목사는 왜 저렇게 설교를 길게 하세요? 그냥 묻기만 하세요. 네. 왜 저렇게 길게 합니까? 참 이상합니다. 네. 언젠가는 주님이 답을 주실 거예요. 네. 하여튼 뭐 어떤 질문이라도 좋습니다. 계속 주님께 묻는 거예요. 왜? 지금 나와 같이 계시니까. 나는 보지도 못해요. 그분의 음성을 아직 듣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와 같이 계신 건 알아요. 같이 계시니까 여기 와 있잖아요. 그죠? 주님께 계속 묻는 거예요. 시작하시는 거예요. 영세일기를 쓰시라고 한 것은 그것을 꾸준히 해보시려고 여러분들을 도와드리는 방법입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오신 것을 우리 주님이 어떻게, 어떤 이유 때문에 오셨다고 표현하셨냐면 밥 같이 먹자고 오셨다고 그러셨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주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오셨어요. 우리 안에. 그것을 밥 같이 먹는 것으로 표현하셨습니다. 그것은 친밀함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같이 늘 식사를 같이 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식사할 때마다 늘 주님을 의식하셔야 돼요. 주님이 내 안에 오신 이유니까. 여러분 밥 같이 먹는 것은 우리들의 신앙을 그대로 보여주는 일이에요. 식사는요 우리의 신앙 인격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 전통적인 일곱 가지 큰 죄악 중에 하나가 탐식이 있습니다. 탐식이. 어떤 전통 속에는 이 탐식이 제일 큰 죄로 꼽은 데도 있어요. 제일 큰 죄가 탐식이라는 거예요. 에서가 뭐 때문에 죄 지었죠? 먹는 문제 때문에 죄 지은 거예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립니다. 지금도 그런 분들 있어요. 밥 먹는 것 때문에 믿음 팔아버리는 분. 아유, 목사님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있다니까. 저한테 메일을 보내신 분이 있어요. 목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예배를 마치고 식당에 밥만 먹을 때면 화가 납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께서 주신 음식인데 배식판에 밥을 그냥 다 버리곤 합니다. 밥을 버리면 안 되지요. 식당에 자리는 많은데 식사할 자리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먼저 오신 분들이 가방이나 옷을 미리 식탁에 두고 다른 사람은 앉지 못하게 하더군요. 이리저리 밀려나 식당 밖 계단에서 혼자 먹곤 합니다. 그럴 때면 제가 너무 초라하게 느껴져서 밥 맛이 안 납니다. 목사님, 식당 개선 좀 해주세요. 어떨 땐 배식을 받고도 자리 때문에 먹지 못해서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양식을 버리는 건 나쁜 일이라 그날 예배도 드릴 수 없었습니다. 어떤 땐 다른 교회 다닐까 하는 생각도 납니다. 정말 화가 납니다. 어떤 분은 식당 봉사도 하시는데 이런 글을 올려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밥 먹는 거 하나에 믿음이 나온다니까요. 진짜. 밥 먹는 거 하나에 그 사람의 믿음이 나와요. 우리 교회 식당이 그 정말 교인들에게 야 여긴 진짜 교회다 그래야 아마 진짜일 것 같아요. 이 예배당에서 은혜 받는 것 가지고는 아직 몰라요. 끝나고 난 다음에 엘리베이터 앞에서 또 로비에서 식당에서 여긴 진짜 교회야.
밥 먹는 거 하나에 그 사람의 인격이 다 들어있어요. 이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가? 주님과 함께 있는 사람인가? 그렇죠? 저는 그 예배 끝나고 식당에 올라가서 같이 식사를 못 해봐서 모르겠는데 한번 기회가 되면 빨리 올라가 보고 싶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지. 30절 말씀에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여기서 내 멍에는 쉽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쉽다는 단어는 정확한 번역을 하자면 편리하다, 잘 맞는다 이런 뜻입니다. 멍에가 쉽다. 멍에는 멍에지요. 그런데 이게 쉽다 이런 뜻은 잘 맞는다는. 예를 들면 우리가 옷을 맞춰 입으려고 갔는데 옷을 이렇게 맞춰서 입어보니까 몸에 잘 맞아요. 그래서 옷을 입으니까 편해요. 이런 경우를 쉽다 이런 표현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내 멍에는 쉽다 그 말은 주님은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신다. 딱 맞아요. 예를 들면 군 입대를 했는데 훈련소에서 군화를 이제 배급을 받습니다. 근데 군화를 신어보니까 발에 안 맞아요. 처음에 입대했을 때는 뭐 군화를 뭐 저 발에 맞는 거 달라고 그러면 줍니다만 완벽하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못 해줄 때가 있습니다. 훈련소 분위기는 참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잘 안 맞는 군화를 신으면 훈련소 내내 엄청 고통스럽습니다. 잘 발에 맞는 군화는요, 그 훈련 받고 하는 모든 게 얼마나 편안한지. 그런 뜻으로 쉽다는 뜻이에요. 멍에는. 내 멍에는 쉽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고 늘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은 우리의 삶을 너무나 편안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청, 부르시는 축복이에요. 너가 염려가 많으냐? 두려움이 많으냐? 내게 와. 너가 나를 바라보고 살면 너 정말 삶이 너무 편해져.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이 힘든 이유는 근본적으로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본성상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뭘 가져도 힘들고 없어도 힘든 거예요. 내가 높아져도 힘들고 그러지 못해도 실패자가 되어도 힘든 거예요. 그냥 가만히 사는 것 자체가 힘든 거예요.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죄 때문에요. 이 죄 문제가 해결되어져야만 삶이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쉬게 해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이시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더 이상 염려가 없고 두려움이 없어지는 이 놀라운 은혜가 속죄의 은혜에서부터 옵니다.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이 이렇게 와요. 속죄의 은혜에서부터. 우리 성경에는 처음 이제 교회가 시작할 당시에 초대교회 그 내용이 충분히 다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초대교회사를 가만히 이렇게 연구해 보면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는 굉장히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핍박 상황이었죠. 처음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던 초대교회 당시 때는 예수님을 그만 중간에서 부인하고 믿음을 배신했던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교회 안에도. 교회가 큰 숙제였습니다. 예수를 믿겠다고 왔다가 핍박이 오니까 그냥 주님을 부인하고 다 떠나버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 사람들을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할 수 있냐? 한번 주님을 배신하고 떠난 사람들은 영원히 그 사람들은 이제 끝이냐? 어떻게 받아야죠? 그때 마태복음, 마가복음부터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복음서가 이제 사도들이 쓴 복음서들이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니까 거기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베드로도 그랬고 베드로는 부인까지 하고 저주까지 하고
그리고 주님을 버렸어요.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 버리고.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한 번도 탓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고백하게 하고 그리고 다 받아주시고 이제는 사도로 쓰신 거예요. 그때 초대교회가 아, 주님을 배신하고 갔던 사람들도 받아도 되는 거구나. 제자들도 사도들도 다 그랬구나. 그래서 주님을 부인하고 핍박이 오고 교회 어려운 일이 닥치니까 주님 부인하고 떠났던 사람들 다 받았습니다. 그들이 성경을 보고 아 주님은 우리같이 주님을 부인한 사람도 베드로에게 오신 것처럼 이렇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시 써주시는 주님이시구나. 용서의 은혜를 다시 경험했어요. 근데 그리고 난 다음에 얼마 뒤에 처음 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대핍박이 일어납니다. 진짜 무서운 핍박이. 로마로부터 엄청난 핍박이 와요. 완전히 이제 교회는 존립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무서운 핍박이 일어나는데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교회 성도들이 처음에 핍박이 왔을 때 다 주님 부인하고 도망갔던 이 사람들이 순교의 거룩한 열정에 사로잡혀. 한번 용서받은 은혜가 다시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신 그 은혜, 이 은혜를 한번 경험한 사람들 이제는 뭐 또 도망갔다가 또 오면 주님이 또 받아주시겠죠. 그런데 이제는 그게 아니고 나 이제는 절대로 도망 안 갈 거야. 나 죽여도 좋아. 이렇게 나오세요. 그때 당시 초대교회는 순교가 축복이었어요. 너도 나도 순교예요. 어린애들 끌어안고 조금만 참아라. 이제 곧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갈 것이다. 그 순교의 감동적인 일화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그런 순교의 믿음을 가졌던 게 아니에요. 그들은 처음에는요 무서워서 힘들어서 주님을 떠나고 신앙을 버렸던 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주님은 배신한 제자도 다시 붙잡아 주셨어요. 주님은 배신한 제자를 발도 씻어 주셨어요. 그걸 보고 교회가 믿음의 배신자였던 사람들 다 다시 받았어요. 사도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다 용서하십니다. 돌아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는 두려움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속죄의 은혜가 우리를 두려움을 없게 만들어줘요. 진짜 주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삶 속에 어려움이 올 때 두렵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두려움이 어떻게 없어지지요? 우리 안에 주님을 바라보는 것으로만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교리로만 하면 안 돼요. 교리로만 하면은요 용서가 없어요. 교리는요 이게 교리다, 이게 옳다 그것만 이야기해 줄 뿐입니다. 근데 주님을 배신하고 떠난 사람 교리로 어떻게 다시 받아요?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는 사람은 거의 용서가 있어요. 그리고 진짜 주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은 그 다음에는 죽음도 두렵지가 않아요. 이제는 내가 끝까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리라. 성도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을 짐으로 여기는 분들도 있어요. 영성일기 쓰시라고 그러니까 아 정말 죽을 것 같이 생각되시는 분도 있으신가 봐요. 이해가 돼요. 아직까지 주님과의 친밀함을 경험하지 못한 경우에는 예수 믿는 것도 그냥 종교생활일 뿐입니다. 종교는요 무거운 짐이에요.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신 것은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유대교 신앙에 빠져있는 그들의 영적인 문제를 보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는 것은 율법을 지키고 사느라고 구원의 확신도 누리지 못하고 사는 당시에 유대교 신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게 종교니까. 예수를 믿는 것을 종교로 그렇게 여기는 분들은 다 무겁습니다. 주님은 인격적이고 살아계신 주님으로 친밀한 교제 속에서 믿어야 진짜예요. 그때는 전혀 두려움이 없습니다. 미국에서 목사님들 이제 대화의 시간을 가지시겠다고 모이셨어요. 근데 쭉 이런저런 목회 이야기를 나누다가 저에게 질문을 하나 하셨습니다. 그것은 목회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시느냐. 그러니까 목회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에 대한 이제 논의가 쭉 있었어요. 그래서 뭐 어떤 목사님은 월요일에 여행을 가신다고, 어떤 목사님은 영화를 보시고, 어떤 목사님은 또 운동을 하신다고 그러시고, 뭐 등산을 가시는 분도 계시고, 목회 스트레스를 주일에 이렇게 쌓인 스트레스를 이렇게 다양하게 푸는 방법을 쭉 나누셨어요. 그리고 저보고는 어떻게 하시느냐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되물었어요. 왜 목회 스트레스가 생기나요? 그래가지고 미움을 샀어요. 네. 목사님들 얼굴이 별로 안 좋아지시더라고요. 네. 아니 주일 예배를 드렸는데 그게 왜 스트레스가 되나요? 그러니까 좀 당황해 하시더라고요. 네. 예배를 드리면 스트레스가 풀어져야 되잖아요. 주님을 찬양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그죠? 그랬으면 세상에서 내가 참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웠던 게 풀어져야 그게 진짜 예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 예배를 주일에 섬겼습니다. 그랬으면 쌓였던 스트레스도 주일에 풀어져야 맞지. 갑자기 또 스트레스를 엄청 받아가지고 월요일에 그걸 풀려고 산에 가야 된다면 차라리 예배 드리지 말고 교인들 다 데리고 산에 가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영적으로는 주일에 교회 와서 스트레스를 푸는 건데 목사님은 풀려 산에 가면 차라리 그냥 다 산에 가는 게, 그래서 산악회로 그냥 이름을 바꿔서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물론 제가 저도 똑같은 경험을 하고 우리 목사님들의 처지를 제가 전혀 모르는 바는 아니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 어떤 때는 너무 정말 미움 살 만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솔직히 제가 가지고 있는 고민이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진짜 예배를 드리는 거라면,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거라면, 그러면 스트레스는 예배 때 풀어져야 되고 기도하면서 풀어져야 되고, 그렇게 지금 되고 있지 못하다면 그러면 그것을 믿음의 훈련을 삼아야 하는 거예요. 주님, 이것이 답이 아니겠습니까? 말씀 속에서, 예배 속에서, 찬양 속에서, 기도하면서 거기서 풀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주신 자연을 함께 즐기면서 또 성도들과 또 교제하면서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의 즐거움을 갖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축복 중에 하나죠. 그건 하지 말라고 할 이유는 전혀 없지만 그러나 스트레스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겠나, 그런 제안을 드렸었어요. 여러분 한번 진짜 믿음에, 우리가 믿음에 한번 도전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으로 풀어지는 것이다. 내가 주님을 바라보면 그러면 내 속의 염려와 두려움은 풀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다. 이것이 주님의 약속이다. 주님, 제 삶 속에 그 분명한 증거와 열매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싶은 기도이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오늘 경험해 보세요. 정말 이 성령 집회에 참석하고 내 마음에 눌림이 있었던 염려와 두려움이
진짜 해결이 되는지 주님께 뜨겁게 부르짖고 기도했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찬양했고 그런데 내 속에 정말 떠날 수 없을 것 같았던 염려와 두려움이 떠나가 버렸어요. 이게 어디서 오는 평안인지 모르지만 평안과 기쁨이 왔어요. 무섭지가 않아요, 이제는. 지금부터도 더 어려워져도 나는 당당할 것 같아요. 이건 여러분들만이 경험해 보시고 실제로 설교의 댓글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면 한번 여러분 같이 올려주시고 또 이번 한 주간 내내 만약에 갑자기 마음에 두려움과 염려가 온다면 즉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여 주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환경이 바꾸어지기 전에 내 마음속에서 두려움과 염려가 없어지는 믿음이 먼저 와야 비로소 그 다음에 주님이 나를 환경과 사람을 바꾸는 일로 나를 쓰시는 거죠. 이 일이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이 부딪혀 있는 문제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실제로 경험도 되고 훈련도 되어지고 또 여러분들에게 그 간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